지금부터는 이 다마 홍계이의 유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이 홍계이를 연구를 하면서 2004년 9월 20일 날 이 다마 홍계이 출생지를 한번 가봤습니다. 아, 근데 도대체 이런 곳에서 어떻게 태어났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 유명한 인물이. 근데 아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할아버지는 인피 현감이었고 또 할아버지의 그 장인인 송지렴이 이 화순 현감을 했는데 이쪽에 지금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살았기 때문에 바로 할아버지가 여기에 살았고 여기에 살다 보니 여기에 터를 잡고 아버지도 여기서 있고 결국 아들까지 여기서 낳지 않았나. 그래서 홍계이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평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유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물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땅만큼 중요하지 않는 건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출생지입니다. 출생지를 제가 이렇게 다녀봤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 이게 좀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 만경 몽산에 가면은 비보림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이 조선시대의 그 비보림이라는 것은 풍수라든지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뚝과 함께 관련된 이 숲이잖아요. 그기가 이제 그 금강과 만경강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이나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홍계이와 관련이 되든 홍수지와 관련이 되든 송지름과 관련이 되든 그때의 당대와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면서 이제 이 전주 쪽으로 오게 되죠. 전주 중심 무대가 바로 이 완주 봉동읍 구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얼마나 이 호남 벌판은 이 전주벌이죠. 얼마나 대단한 곳입니까? 여기는 제가 그 기록으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왕조실록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당시에 여러분 지금 현재 그 서울의 현대 사옥이 있는 개동 쪽이 거의 홍계이 집안 남양홍 씨들이 그쪽을 다 거의 뭐 쓸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광진 나루 쪽도 광진구 광진 나루 쪽도 홍계이 집안 쪽이 많이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 대농장은 아마도 이 전주 일대에 있지 않았을까. 아마 그때의 대부분의 어떤 문신들은 또 많은 벌혈 가문들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당쟁의 연원을 가지고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집터인데 제가 가봤는데요. 지금 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뭐 기초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아버지가 여기에 뭐 집을 짓고 풍수를 해서 뭐 세웠다. 형인 홍계록과 함께 여러 가지 같이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하나 유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적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증명이 되는 유적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서원이 있어요. 이게 서원이거든요.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찍었냐면은 이게 이렇게 지금 만경강 물줄기입니다. 그러니까 만경강은 삼천과 고산천이 만나서 삼내에서 쭉 해서 지금 군산 앞바다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 그 중심 앞에 지금 이 구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드넓은 땅에 얼마나 그 일제강점기는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대농장을 갖고 있었던 그런 곳인데 여기에 이 구호서원이라는 서원이 있는데 이 서원은 반남박씨들 그 서원이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기록은 1730년에 이 그 홍상범과 관련되면서 그러니까 아까 홍상범이 정조 시해 사건과 관련되다 보니까 이 서원이 철폐됐다는 내용이 나와요. 구호 서원지에 보면 지금은 반남박씨 서원이지만 아마도 이 남양홍 씨 홍계이 가문과 왜냐하면 홍계이 여기 살았기 때문에 중심 무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중심 유적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홍계이가 홍계이의 그런 그 선대는 경기도 양주입니다. 남면 상술이라는 곳인데
거기 가면은 이 남양시 지방의 어떤 그 엄청난 선산이 있습니다. 이제 요 글씨는 이 홍계이의 그 선대 중에 하나인 홍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선조 중에 이게 홍계이 글씨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뒷면에 홍계이는 글씨로 파버렸습니다. 왜냐? 역적이니까. 그런 비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꼭 홍계이뿐만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많은 당쟁의 와중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사라진 비석, 또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민몰된 비석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선대 중에서 이 충주에도 묘가 있는데 이 충주의 그 증조인 홍처심, 할아버지 홍수제 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그 증조부인 홍처심이거든요. 저 묘비인데 요거는 아까 그 말씀 인피언감 홍수제 비석이란 말이에요. 묘비인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저이 글씨가 제가 여기다 탁본을 안 했습니다만 우암 송시열이 글을 쓰고 당시 최대 명필인 동춘당 송중길이 글씨를 썼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문화재 지정은 안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사라지고 있다는 게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묘지가 화장으로 문화로 바뀌면서 이러한 어떤 물론 문중의 어떤 가문에 남아 있는 그런 묘비나 묘의 중요성을 뭘로 우리가 환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이러한 유적들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향후에 문화재 지정이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송지렴, 송지렴. 아니, 그 망경 몽산에 그 홍계이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의 할아버지인 홍수제가 인피언감이고 그 장인어른인 아까 말한 송지렴이 있었잖아요. 그 송지렴이 도대체 기록에만 나와 있고 터가 유물이 없는데 어딨냐? 찾으면 찾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정읍에 피향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피향이 뭐냐면 향기를 나눈다 이거야. 어떻게 나누냐? 그 이쪽은 그 태인 칠보 쪽은 그 유명한 고은 최치원과 관련된 유적이 많은 곳이죠. 최치원을 모신 사당, 태산사를 모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이 있는 곳이고 그 최치원이 당시에 통일대에 그 사람도 개혁을 하려다가 여러분 실패했지만 그 당시 진성여왕대에 시무책을 쓰고 그게 결국은 이게 시무책을 올리고 그러지 거기에서 결국 좌절하고 최초로 외관을 나갔던 곳이 바로 이 정읍인데 그곳에 이 무성서원이 있고 피향정이 있습니다. 그 피향정 안에 이제 많은 선정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선정비 중에 이렇게 깨지고 막 이런 비석 중에 송지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런 한 인물이나 한 가문과 관련돼서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외할아버지 이 우봉이시 타후 이상입니다. 근데 이 이상의 묘는 연기군 전이면 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사당이 문목사라는 사당이고 그 안에 이제 뇌 이렇게 보면 문목사라고 글씨가 써 있죠.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뇌암서제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분명히 타후 이상인데 왜 제가 이걸 넣겠습니까? 홍계이하고 관련됩니다. 왜? 이 홍계이를 나중에 그 성태주라든지 이쪽의 유생들이 이 사람을 여기다 배양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역모로 몰려 없어지니까 이거를 제대로 세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 전면 관정리, 즉 외할아버지 동네인 이곳에는 뇌암서원이 있습니다. 문목사가. 그리고 홍계이의 스승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 노론의 핵심이죠. 바로 도암 이재입니다. 이 도암 이재는 우봉이 씨의 집안인데 이 우봉이 씨는 대단한 가문입니다. 이 집안도 아까 이 도암 이재와 방금 홍계이의 외할아버지인 타후 이상하고는 바로 당숙지간이죠.
그 같은 이 우봉이 씨가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전의로 가게 되고 그게 이제 아까 그 외할아버지인 타우 이상이고 문목사 그렇게 되는데 이 도암 이재묘는 지금 정확히 어디 있냐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리 이동읍 천리에 있습니다. 이것도 용인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거는 이 이재가 글을 많이 써서 묘비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노론들은 거의 많이 이 도암 이재의 글씨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글씨는 누가 많이 쓰냐? 뭐 유척기라든지 또 홍계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한 그 비석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특기할 만 일이고 이런 것도 한번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